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리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은 저희가 11장부터 계속 보아왔던 레위기 정결법의 마지막 장입니다.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했는데요. 몸에 유출병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남녀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런 유출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15장에서는 계속 유출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네 가지 종류의 유출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까지는 남자의 몸에서 성병과 관련한 부정한 액체가 유출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이 있으면 스스로 격리하고 있다가 다소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이 유출병 증상이 만약에 사라지게 될 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남자의 몸에서 정액이 유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저녁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지가 않는 거예요. 19절에서 24절은 여인의 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7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인을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율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것도 별다른 정결 조치가 또 제사가 나와 있지 않고요. 몸을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25절에서 30절은 여인이 월경 이외의 이유로 그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경우인데요. 만일 이 유출병이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유출병에 관한 이 규례들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남녀간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늘 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는 적어도 그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전에 성생활을 자제하게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규례가 하나님께서 남녀간의 그런 건전한 성생활을 경멸하고 금기시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예배드리면서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하나의 순서로 그들이 만든 신전에서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들만의 예배였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삶 속에서 그러한 무분별한 성생활, 절제가 안 되는 성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이 이방인들처럼 문란한 성문화에 젖어서 오지 않기를 문란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오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분별하고 음란한 성생활이나 성문화를 경계할 뿐 아니라 세상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젖어든 채로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죠. 또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문화와 또 그릇된 가치관들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노력을 해야 하죠. 심지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도 또 스마트폰에 예배 이외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고 종종 다른 경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는 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머릿속에 세상 것 또 헛된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부정함과 사망을 덮는 예수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유출병이 가득 소개되고 나오게 되는데요. 유출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모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그 부정함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감염된 사람이 누웠거나 앉았던 그런 침상이나 의자도 부정하게 되고 그 의자나 침상에 눕거나 앉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염되는 거죠. 부정함이. 당연히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만져서도 안 되고 그가 뱉은 침에 닿아서도 안 됩니다. 침도 부정합니다. 그가 만진 요리 그릇이 있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다 오늘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사실상 그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추방을 하였죠. 그런데 15장에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을 그렇게 추방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스스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인뿐만 아니라 집에 함께 사는 가족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유출병 걸린 가족에게 닿지 않으려고 그 물건에 닿지 않으려고 다른 가족들이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의 유출병 증상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족과 격리하면서 다른 곳이나 아니면 진영 밖으로 아예 멀리 스스로 떠나서 옮겨서 살게 되는 그런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렇게 장기간 유출병을 앓고 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고립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가족과도 공동체와도 떨어져서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 안에 외롭게 살면서 오랫동안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죠. 그 정도로 이 유출병이 부정하다 이런 율법적인 인식은 그 전염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음서의 그 여인은 유출병에서도 노인받고 혈류병이라고도 했죠.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누구든지 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고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 정결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부정한 것들,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직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모든 부정함과 어둠에서 떠나가고 그것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연합의 기쁨이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방 문화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절제하며 거룩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주십시오.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절제하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버지 친히 다스리시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저희가 더욱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세상의 음란한 것들, 타락된 것들, 아버지 부정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에 쓰레기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각종 영상과 매체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에 쩔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귀한 생각들, 하나님 말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1장 9장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을 때에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정함과 어둠과 모든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고립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고 화평과 연합의 기쁨으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삶,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정함과 어둠과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묵상하며 아버지여 주님 소외되고 고립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해 시켜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와 막힌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심령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상대방과의 관계가 열리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연합의 기쁨을 아버지 모든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특히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아버지 주님 모든 공동체 안 가운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함과 어둠과 모든 정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